뛰어난 정치력이란 정치력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21절에 뛰어나다 그랬죠? 예수님은 정치를 참 잘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든 것은 뭐냐면 정치는 책임입니다.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지지 않냐고 명예로운 곳으로만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지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뛰어나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1절에 보니까 그죠? 끝 패러리 보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은 막 생각이 월등해지고 생각이 커지고 소극적이지 않고 이제 죄한테 안 져요. 응? 일단 죄를 지면 0.3초 만에 이게 뒤집기를 해야 돼요. 뒤집기. 그냥 놔두면 죄는 싹 터요. 그죠? 좌절하고 상처받고 주저앉고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오늘 그래서 보면 뛰어나다 이 말은 원전에 보면 21절에 보면 휘페라노, 휘페라노. 이 휘페라노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휘페라는 전체사예요. 뭐뭐 위에 넘어서 넘는 이상의 뛰어난다는 것은 뭐뭐 위에로 가야 되고 넘어가야 되고 넘어가야 되고 뭔가 이상이 돼야 돼요. 플러스 아노 이것도 뭐뭐 위에 뭐뭐를 향하여 위에 위를 뛰어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하늘 위에 하늘 그런 뜻이에요. 하늘보다 더 높은 위에, 하늘보다 더 위에 더 높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시죠? 그죠? 하늘 공간보다 하늘을 올라가 봤더니 또 하늘이 있는데 그 또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뛰어나면 오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에게 오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뛰어나지 못하니까 오해하고 섭섭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앞서 뭐 문법적으로 보면은 아노라는 말은 위에 위를 향하여 위로 해서 해서 아기 요한복음 2장 7절 아기 아기까지 채워놓으면 뛰어난 하나님께서 물을 뭘 만들어요? 포도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늘 위에 그 높은 위에 높은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하늘. 그죠? 휘페르도 하늘이고 아노도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요한복음 10장 30절 작은 신이에요. 우리도. 에? 막 이겨요. 그때부터 이겨요. 이기지를 못하니까 이기지 못하면 성품이 변화되지를 못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이겨요. 많이 채워야 되기 때문에 넓어져요. 아멘. 넓게 봅니다. 넓게 보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넓어지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사랑이 생겨져요. 사랑. 우리 사랑이 생겨지는 걸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이게 거듭난 자의 이제 뛰어남입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아교회가 너무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다 보니까 요한사도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 나는 하나님을 위장한 귀신이 들어와서 소극적이고 고백도 못하고 맨날 다투고 뒤에서 얘기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좋아할까요? 아니, 귀신이 좋아할까요? 귀신이 좋아하죠. 네? 여러분,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정치예요. 배려하는 마음. 여러분, 내가 남을 배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배려를 안 해줘요. 왜? 꼭 깨달으려면 겪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 사건 다 겪으면 누가 고생스러워요? 내가 고생스럽죠. 여러분, 마음이 넓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 없어. 그냥 내가 해버려. 내가 해버리면 내가 사랑이 생겨. 사랑이 생기면 하나님이 꽉 차. 하나님이 꽉 차면 나를 모든 얘기에 뛰어나게 만들어요. 아멘? 날마다 뛰어나지 않으니까 하수니까 날마다 지정만 받아요. 응? 뛰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다툼이 없어요. 허영이 없어요. 허영이 뭐죠? 야벨, 우상숭배도 이랬다고 허영이 빠지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가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니까 어떻게 되죠? 그게 정체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다음에 안 찍어줘요. 네? 절대적으로 다음에 안 찍어줍니다. 자, 그래서 뛰어나다라는 말은 하늘보다 더 높은 위에. 그치? 하늘보다 더 높은 위에. 예수님이 하늘보다 더 높은 위에 있는 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뛰어나다. 구역적인 뛰어나다라는 말은 창세기 49장 26절을 보니까 나자르. 이 나지르, 이 나지르라는 어부는 나자르라는 어머니 어부를 해줘야 되는데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신성하게 하다. 내가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뭘 줘요? 뛰어난 거를 줘요. 뛰어난 거. 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신성이에요. 신이 가지고 있는 성질, 사람은 언제나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귀여워 죽었고 이뻐 죽었고 소중해 죽었는데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소멸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 사랑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아가페에서 아하부에서 이랬다고 그러죠. 그야 아하부 자기 몸을 주다. 여러분 내 몸을 주면 상대방이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변화되죠. 응? 아, 아무 소리 않고 구역장님은 구역원들에게 이렇게 베풀면 쫓아올까요? 안 쫓아올까요? 이단일수록 독재예요. 이단일수록. 이단일수록 명령을 참 많이 합니다. 응? 여러분 교제는 어떻게 되죠? 먼저 나가는 사람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처음에 전도하다 보면 참 힘들어요. 한 번만 나오다 하면 한 번만 나오죠. 그죠? 꼭 나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근데 그분이 철들면 어떻게 되죠? 아 저분이 나를 정말로 섬겼구나.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받는 줄 믿습니다. 신성하게 하다 구별하다. 이게 고전 히브리어로 나온 거예요.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질을 가지면 뛰어나요. 생각도 행동도 결심도 추진력도 상담도 설득력도. 그래서 정치가 설득입니다.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그 지금 예배드리는 영상을 봤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한참 있어요. 막 눈물을 절제해. 그거 보고 저도 은혜를 받고 사막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제가 참았다가 그거 보고 저도 아멘 하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모습에서 까만 입고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이걸 하다가 주춤할 수 없으니까 손을 입에다 대고 흐쳐 있더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뛰어난 것인 줄 믿습니다. 연출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격하고 회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면 신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 저런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는 붕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 구별하다. 그래서 왕관. 뛰어난 사람에게는 하나님 뭘 줘요? 왕관을 주세요.
스테파누스. 스테반이 왕관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돌을 맞고 어떻게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일개의 안수 집사님이 예수님 기도를 모방해요. 응? 여러분 기도는 모방인 줄 믿습니다. 응? 왕관을 받아요. 하나님 영적인 왕관을 주면 마귀가 어떻게 되죠? 풍타지 못해요. 진리가 들어오는데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들어와요? 그죠? 왕관 군주. 왕관을 쓰면서 하나님이 군주 나라를 맡겨주고 특별한 걸 맡겨줍니다. 그 다음에 특권을 허용하다. 특권을 허용해줘요. 뛰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이.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확 나요. 생각하는 게 납니다. 경건이 납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납니다. 예물 드리는 모습이 납니다. 관계에서 납니다. 너무 얕으니까. 시장에서 난전에서 펼쳐놓고 쌈박질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 교회 문화에 들어오면 그 교회는 붕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나를 따르라 해요. 나를 따르라. 그죠? 요즘에 군대에서 나를 따르라는 사람부터 네가 가서 죽어버려. 소대장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다 따라야 되는데 너 먼저 가. 네? 이러면 그 군대가 승리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적 군대인 줄 믿습니다. 군대라 군사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응? 그렇게 군대식으로 훈련시켜도 마귀한테 확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뭐한테? 유익한. 자기가 유익하냐 불리하냐 따라갖고 이거를 계산세법에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계산하면 손해봅니다. 계산하지 말고 믿기 바랍니다. 아멘. 차이, 탁월함, 구별, 특권 계층. 뛰어난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도 특권 계층이만 주는 거예요. 특권 계층.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뛰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으로 보면은 나자르가 스스로 구별하게 하다. 뛰어난 사람 구별, 아, 내가 이 말을 할까? 이 말을 말할까? 하지 않을 때 하지 않으면 난 뛰어난 거예요. 면류관이 임은 거예요. 네? 면류관이 임했는데 어떻게 사단이 나를 넘보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말과 몸이 같이 가야 돼요. 네? 말과 몸이 같이 갈 때 상금이 즉시 나타나요. 네? 말은 엄청나게 가르치고 저는 그렇게 안 해. 그럼 여러분 언바란스가 나는 거예요. 그럼 왕관을 못 찾으세요. 응? 스스로 구별하게 하다. 자신을 스스로 청결케 하다. 문법으로 보면. 그래서 뭘,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다. 사사기 13장 5절. 뛰어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에게는 다 뛰어나요. 아멘.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뛰어나다가? 나시리. 아멘. 나시리. 여러분, 나시리는 누구였습니까? 삼손. 삼손도 여러분 아기를 못 나니까 삼손 아버지가 삼손 엄마 이름은 안 나와요. 삼손 아버지가 서원해서 아기를 주면 내가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바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여자에게 약해서 여자한테 속어 넘어가지고 머리 깎는 걸 가르쳐줘가지고 고대 근동의 문화는 머리에는 힘이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삭금을 대지 않습니다. 나시린. 그리고 서원은 나시린이 들어가면 약 최소한 날짜가 30일이었어요. 30일. 30일 동안 머리를 길렀다가 30일 동안 서원이 끝나면 그때 머리를 깎아서 태웠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이었고 사무엘이 나시린이었습니다. 한나도 아기가 없다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서원을 합니다. 아기를 주면 성전에 바치겠나이다. 여러분 서원했는데 안 줄 턱이 없지요. 여러분 최고 빨리 받는 응답이 서원입니다. 아, 네. 어? 그래서 저는 그레이 엄수로 서원을 잡아요.
그레이 엄수는 이 세상에 땅에 단 꽉 찬 숫자다. 그레이 엄수예요. 불가사의도 있죠. 불교 용어지만 불가사의라는 것도 있어요. 좋아. 그래서 삼손이 바쳤죠. 사무엘이 바쳤죠. 여러분 사무엘을 바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요. 왜요? 엘리는 안 불러요. 이제 타락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이제 사무엘 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그 6, 7살 됐는데 그때서부터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니까 엄마도 그렇게 별로 보고 싶어지 않아요. 날마다 엘리 제사장한테 나 갈 거야 엄마한테 이러면 골치 아팠을 텐데 오히려 새벽 기도할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은 집에서 자고 사무엘은 성전이고 반대로 된 거예요. 반대.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은 그 수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네? 교회에서 어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이스로 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네?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시니까. 아멘. 네? 뛰어나다는 것이 결국은 성령 충만이에요. 네?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부르는데도 다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니까 엘리 제사장 지혜를 탁 받아, 아,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러면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대로 10절에 가르쳐줘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여러분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겐 나이다. 아멘. 예? 순종하겐 나이다. 어떤 분은 겁나갖고 나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예? 사무엘이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 마지막 나시는 세례요한. 세례요한도 어떻게 됐죠? 스가랴 제사장이 90이 가까이 돼서 제사드리라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희 아내가 이제 임신할 것이다.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입에서 막 나가고 싶으면 너 당분간 6개월 동안 버무리를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노인 할머니 그 스가랴 부인 엘리사벳에게 임신을 하죠. 예수님보다도 6개월 전에 임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그래서 나시리는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자를 나시리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을 하면 성령 충만한 자인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사업에도 뛰어나게, 예배도 뛰어나게, 전도도 뛰어나게, 기도도 뛰어나게. 뛰어난 게 뭐라고 했죠? 하늘이야 하늘. 그렇죠? 더 이상 올라갈 때가 있대요 없대요? 더 이상 행복한 때가 올라갈 때가 있대요 없대요? 더 이상 성공으로 올라갈 때가 있대요 없대요?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은 겁니까? 응? 우리 세안교회 성도님도 이렇게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치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틴어 원전에 보면은 폴리티쿠스. 이 폴리티쿠스는 남을 능숙하게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네? 남을 다스리는데 얕잡아 보면 그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분이 남을 무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시하면서 뭐 시키면 절대로 안 옵니다. 네? 애기들도 무시하면 해야 하네요? 마지막 왜 이래요? 그래요? 응? 요즘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응? 그래서 남을 능숙하게 다스리다. 남을 교묘하게 다스리다. 남을 애교적으로 다스리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는 협상과 타협입니다. 협상. 내가 요것만큼 할 테니 집사님 요것만큼 좀 해주세요. 아멘. 응?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가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줄 테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그 피값으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아멘. 아멘. 예. 얼마나 큰 정치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따르는 자에게는 다 이루는 영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남을 능숙하게 다스리고 울렸다가 웃겼다가 웃었다가 감동받았다가 땡겼다가 이게 정치입니다. 응? 그런데 찍어주겠어요? 안 찍어주겠어요? 찍어주죠. 구원해주고 아 참 그 집사님 참 은혜 받으신 집사님이야. 응? 참 거기에 일품에서 여러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되고 거절이 되고 단절이 되어지고 세상 말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성품이 좋고 하나님의 하늘 위에 하늘의 능력을 받으신 그런 성도님이나 주의종이에게 은혜를 받게 잡으겠어요? 받죠. 까는 거지 나를 아프게 까고 막 주의 패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거를 타협을 하겠어요? 그죠? 다스린다는 말보다는 섬기는 거죠. 그죠? 남을 능숙하게 다스린다. 그죠? 사랑을 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벌써 알아요. 어? 내가 말이야, 집사님한테 사랑해서 그러는데 벌써 알아요, 상대가 안 사랑하는 줄. 그래, 안 그래요? 벌써 알아요. 안 사랑해. 막 그냥 말씀, 여기 마태복음에서 한 절, 누가복음에서 한 절 넣어가지고 비빔밥 해가지고 나를 해 죽이려고 하는 거 알아요, 벌써.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협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가정에 가서도요, 남편하고 협상 참 잘합니다. 네? 여보, 앉아봐. 마태복음 있잖아. 네? 보화를 안 준대. 읽기만 안 되고요. 읽기만 안 되고, 네.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잘 말씀 듣겠고 그 다음에 라틴어 먼저 하나 찾아보면 정치라는 것이 정치가 다스림, 협상, 타협, 규칙 그런 거예요. 응? 구베르 나레, 구베르 나레 배의 키를 잡고 조종하다 감정을 다스리다 내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방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정치고 이 세상의 배를 잡고 운전해가 나가는 거예요. 네? 그 과격한 남편의 성질을 운전을 잘 해나가요. 여러분 조폭 부인 보면 예쁜 잘 먹고 작아요. 네? 조폭들은 막 산에서 사는 사람처럼 울퉁불퉁한데도 여보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안 돼 그래요? 잘 해나갑니다. 잘 해나가요. 그 고집 세고 칼 갖고 다니고 막 밤에 나고 그런 사람도 정치를 잘 하는 거예요. 부인이 네? 여러분 은사를 받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냥 뭐라고 했는데 그 큰 정말로 소 도둑놈 같이 생긴 분이 막 그러고 나 안에 그 말 한마디 그게 뭐예요? 오늘 보니까 구별은 안 해. 정치예요. 네? 감정을 다스려주는 거예요. 네?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 이렇게 배려를 하는구나. 그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인 줄 믿습니다.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협상. 응? 내가 이것만큼 기도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했니. 응? 당신도 믿음으로 결단해줘서 이렇게 뛰어나고 하늘 위에 하늘처럼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성공 후에 성공처럼 살아가라고. 축복 후에 축복처럼 살아가라고. 저는 이 뛰어나다를 연구하고 아 이런 것이 신앙의 복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